태풍 마이삭이 경북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예보보다 내륙으로 더 들어오면서 경북 북부를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했던 오늘 새벽 5시 안동에는 시속 55km, 문경에는 59km, 영양에는 62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또 영양군 수비면에 198mm의 비가 내렸고 청송 109.4, 문경시 농안면 96, 봉화 84.8, 안동 69.8, 영주 46.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안동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오는 11일 오후까지 방류량을 1000톤으로, 이마댐도 500톤으로 방류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